안녕하세요, 여러분. 딴이에요. 오늘은 평범한 볼펜을 더 예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준비물들이 다 필요하진 않아요. 영상을 보고 만들고 싶은 방법에 따라 준비해 주세요. 먼저 볼펜을 준비해 줍니다.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볼펜심을 꺼내주세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볼펜심을 예쁘게 둘러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마스킹 테이프로 둘러주는 방법이에요. 마스킹 테이프를 비스듬히 붙여서 둘러줍니다. 제가 준비한 마스킹 테이프는 너무 연해서 한 번 더 둘러주었어요. 그리고 앞부분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조금만 잘라서 앞부분에 둘러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볼펜을 둘러보았어요. 두 번째 방법은 색종이로 둘러주는 방법이에요. 색종이를 조금만 접어서 잘라줍니다. 종이 끝에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볼펜심에 비스듬히 붙여서 둘러줍니다. 색종이를 작은 모양으로 잘라서 앞부분을 한 번 더 깔끔하게 둘러줍니다. 이제 볼펜을 장식할 깃털을 만들어 볼까요? 색종이를 준비해서 두 번 접어주세요. 여기에 곡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잘라주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뒤로 가게 놓고 깃털 중간에 풀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볼펜심을 붙여주세요. 나머지 깃털에도 풀을 발라서 겹쳐줍니다. 이제 털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위질을 해줄 거예요. 취향에 따라 가위질을 많이 해도 되고 조금만 해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너무 예쁘죠? 마지막으로 미니아트를 접어서 붙여줄 거예요. 색종이를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접어서 잘라줍니다. 이 중 하나를 다시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접어서 잘라줍니다. 이 작은 종이로 하트를 접을 거예요. 마름모 모양으로 놓고 세로로 한 번, 가로로 한 번 접어주세요. 위에 모서리를 중간 선까지 접어주세요. 그리고 아래 모서리를 이 선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양쪽 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이 부분에 풀을 발라주세요. 이 모양대로 접거나 자르면 하트 모양이 돼요. 저는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잘라서 둥근 하트로 만들었어요. 양면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하나 더 만들어서 반대편에도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깃털 볼펜 완성! 같은 방법으로 하늘색 볼펜도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들지 않는 펜이 있으면 예쁘게 리폼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